몇 번 더 한 다음에 시켜야지. 지금 흑운 먹자고 해. 흑운 먹자오 배우 발 쭉 나가다가 바로 해야 되니까 바로 나가. 안일이 빼고 흑운 먹자오 백운 무릎 시작. 흑운 먹자오 백운 무릎 쓰고 거중어 둥둥 높이 떠. 바라보니 호주 동남가는 배는 북을 둥둥 울리며 거기야 거기야 저간 원복 휘범이 이 아니냐. 수벽 사명 강한테 승청은 각비래라 나라고 난 저기러기 갈대를 입에 배를 미리 올리지 말고 공황대 올라가니면서 거기 비로소 올라해서 올라가야 돼. 공황대 올라가니 공거대공 강자중 화광으로 올라간 화광일거 불보만 백운천지 공유유라 흠눈물 지나여 주사촌 들어가 옥숙장과 도거리게라 성당이 빈허요 언제 지간을 지내요 창성을 지내요 갈석산을 넘어 연경을 들어가 황극전에 올라간 저 바로장한 구경하고 정량군에 따라 장달문 지내요 동관을 들어가 산미를 이백이로다 요동칠백이를 수 안녹강을 건너 그주를 다다라 영무타봉군정 올라간저 산을 둘러보고 안남산 반남산 석벽강 종정강 가우정을 넘어 부산 가봐 알마국의 강동다리 건너. 여러분들은 빨리 오는 것을 앞으로 길들여야 돼요. 중중머리 템포는 실제로 이 정도 정도 빠르기가 스탠다드예요. 흑운벅 차고 오면 그건 중머리보다 더 느린 거예요. 청량문 내달아 장달문 지내여 동관을 들어가 생미르기 백이로다 요동칠백미를 순숙히 지내여. 이게 보통 빠르기란 말이야. 저기 이게 일반적인 빠르기라고. 중중머리에 너무 느리게만 안 돼요. 배울 때는 느리게 배워서 왜 여러분들이 빨리 알아듣고 천천히 그렇게 해야 다 음을 알아들을 것 아냐. 그 다음에 속도를 제 속도를 찾아서 해야 돼. 연습을 항상 해주세요. 평양 연광정 내가 느렸어. 내가 배속을 평양 연광정 시작 하나 둘 평양의 연광정 연광정 우병누를 시작 우병누를 구경하고 구경하고 대
동강장님 물지네 대동강 동강 대동강장님 물지네 송도를 들어가 송도를 들어가 만월대 관복정 만월대 관복정 박연 폭포를 박연 폭포를 구경하고이 구경하고이 진갑 진갑 네 번째 박에서 진갑 진갑 시각에 건너 시각에 건너 그러니까 임진강이 봐 송도를 들어가 만월대 과한 덕정 덕정이 덕이 첫 박자지 덕정 박연 폭포를 했지 열 번째 박에서 구경하고 고에서 첫 박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박에서 이 강하면서 그게 11박을 이미 열하나 11박을 쭉 간 다음에 그 다음 장단에서 또 3박을 또 가 그러니까 11박 그 앞에 거 임 11박 뒤에 거 3박 총 14박 14박인데 11박은 앞에 속해 있어야 돼 고가 첫 박이고 이힘 했잖아 그게 11박이니까 합쳐서 12박이잖아 그러고 한 장단이 또 뒤로 또 밀려 가서 하나 둘 셋 세 장단 아니 세 박을 가고 네 번째 박에서 찡강 이렇게 아버님 예. 코로나 전에 오셨던 분인데 잠깐 이따가 말씀드리고 예. 찡강 하고 거기가 네 번째 다섯 번째 찡강 어서 오세요 찡강 그렇게 지인강이 뭐요? 네. 네 다섯이야. 네 다섯 강이 여섯 번째 박. 그 다음에 시각에 건너 시각에 건너 거기가 일곱 번째 박이야. 시각에 건너 시작. 시각에 건너 건너 열하나. 그치 거기에 열하나. 그러고 너가 열두 번째 박. 여기서는 박자를 놓치면 어떻게 돼? 빼도 박도 못해. 왜냐면 박자가 꽉 짜주고 숨구역도 없으니까 박자 놓치면 어떻게 해? 다 틀려버려 이제. 그러면 죽순다고 돼 이제. 죽써버려. 응?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박자를 섬세하게 집어준 거예요. 평양의 연광정 하나 둘 평양의 연광정 평양의 연광정 하나 둘 평양의 연광정 그렇게 연광정 연광정 그렇지 평양의 연광정 하나 둘 평양의 연광정 부병루를 시작 구경하고 대동강 대동강 장님을 지내 장님을 지내 송도를 들어가 송도가 첫 번째 박이 송이야 송도를 들어가 시작 송도를 들어가 만월대 과한 독정 만월대 과한 독정 박연 폭포를 구경하고 박연 폭포를 구경하고 임시당 임 진각시
건너 진강 시각에 건너 삼각산에 올라 앉아 하나 둘 삼각산에 올라 앉아 삼각산에 올라 앉아 하나 둘 삼각산에 올라 앉아 하나 둘 지세를 살펴보니 하나 둘 셋 지세를 살펴 재령이 재령 대원맥이 재령 대원맥 재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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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원맥이 대원맥이 정령으로 홀리죠 중령으로 흘리죠 이렇게 거기까지 해야 돼 네. 병양의연 광정 하나 둘 병양의연 광정 구병루를 구경하고 구병루를 구경하고 대 동강장님을 지내 대동강장님을 지내 그러니까 대동강이 다섯 대가 다섯 박자인데 열하나 열둘 열하나 열둘 하나 둘 셋이야 그래서 다섯 박이야 구병루를 구경하고 대 동강장님을 지내 시작 부병 시작 부병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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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이 두 박자밖에 아니야 부병누를 시작 부병누를 구경어보태 동강장님을 지내 대동강장님을 지내 대동강장님을 지내 송도를 들어가 만월대 관덕정 송도를 들어가 만월대 관덕정 만월대 만월대 관덕정 다시 시작 만월대 관덕정 박연폭포를 구경하고 박연폭포를 구경하고 임진각 임진각 구경하고 구경하고 임진강 구경하고 임진강 시각에 건너 시각에 건너 삼각산에 올라 앉아 하나 둘 삼각산 너무 늦게 빼지 말고 여섯 번째에서 마무리를 해줘야 돼. 재령 대원맥이 재령 대원맥이 중령으로 흘리죠 중령
때까지 장단이 까탈스러우니까 많이 못 나가. 왜냐면 여러분들이 그거 다 소화해야 하잖아. 그래서 할아버지 거기까지 넣어주세요. 어디부터 넣어줄까? 저기 아니, 그 어디? 평양의 영광전부터? 다음주에 쉬게 되면 뭐 공부를 해야 되고 해갖고 와야 되거든. 그렇지. 평양의 영광전 구병로를 구경하고 대 동강장님을 지내 송도를 들어가 만월대 관옥정 박연 폭포를 구경하고 임 진강시각에 건너 삼각산에 올라앉어 지세를 살펴보니 대려 대원맥이 중령으로 흘리죠. 까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여. 그러면은 그것이 옷을 입고 춤을 너블너블한 이 조건 추고 갑시다.